반갑습니다. 센스쟁입니다. 네,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도 이 자연이 주는 느낌, 그 산이 주는 느낌이 좋아서 가끔 리프레시하러 등산을 하는 편인데요. 산을 오르다 보면 그 풍경 조각조각들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향수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이건 뭐 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오늘은 청계산을 오르면서 자연이 주는 느낌에서 제가 떠오른 향수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향수를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등산을 해볼까 합니다. 같이 가실까요? 네, 여기는 청계산의 초입 부분입니다. 오솔길 같은 길과 푸른 녹음이 느껴지는 공간이라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치 초록빛깔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알바디 서울인데요. 한국의 남산을 모티브로 한 향수면서 뿌리자마자 그린 아로마틱한 향기가 청량함을 가져다 주죠. 이 향수가 보여주는 푸르고 상쾌한 소나무 느낌이 마치 이곳의 녹음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네, 청계산이 참 좋은 게 서울 근교에 있기도 하고 산 자체가 빡세지 않아서 쉬엄쉬엄 산을 즐기기가 참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운치 있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여기 딱 앉아서 저렇게 길게 뻗은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이 향수가 생각나네요. 바로 구찌의 A Winter Melody입니다. 사시사철 이 초록빛을 머금은 사이프러스 나무 사이사이를 훑고온 바람이 전해주는 산뜻함과 상쾌함을 담은 향수인데요. 상당히 부드러운 우디 아로마틱한 향기라서 그런지 마치 손으로 저런 나무를 쓰다듬었을 때 손에 남는 그 나무의 향기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무가 계암나무입니다. 혹시 계암나무 열매 드셔보셨어요? 꽤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 예부터 우리나라 조상들은 이걸 생으로 혹은 삶거나 구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암나무, 영어로는요 헤이즐이라고 하고요. 열매는 헤이즐넛이라고 합니다. 헤이즐넛 하니까 자연스럽게 조말론 잉글리시 오크 앤 헤이즐넛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헤이즐넛의 그 달콤함보다는 오크나무가 주는 드라이한 느낌과 초록빛깔의 넓적한 나뭇잎에서 느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쌉쌀한 느낌, 신선한 느낌, 그리고 그린함이 아주 매력적인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에는 밤나무가 정말 많죠. 그래서 가을에 산행을 하다 보면 떨어진 밤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 여기 청계산에도 밤나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밤이 주는 그 특유의 고소함과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생각하면 이 향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지방시의 젠틀맨 리저브 프립의 오드 퍼퓸인데요. 위스키 향기가 주는 느낌에다가 파우더리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아이리스, 거기에 살짝 달달함을 더하는 체스트넛 노트가 매력적인 향수예요.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부터 이 향수 쓰면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9월에서 10월경 등산을 하다 보면 길에 도토리가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도토리는 참나무의 열매죠. 이 참나무는 영어로 오크트리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참나무에서 자라는 이끼인 오크모스가 떠오릅니다. 이 오크모스 참나무 이끼를 가득 넣은 향수로는 로그 퍼퓸어리의 앱솔루드 무스가 있어요. 이끼 노트로 만들어낸 이 파워풀한 느낌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뭔가 좀 러프한 느낌이긴 하지만 숲의 정수를 그대로 담아낸 듯한 느낌이라서 참 재밌어하고 좋아라 하는 향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르는 산이 청계산인데요. 맑을 청자에 계곡할 때 개자를 쓰더라고요. 이름처럼 이곳은 산에서 이렇게 맑은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초록빛을 한껏 머금은 듯한 물로도 느껴져서 그런지 이렇게 맑은 계곡을 보니까 아니꽃달의 듀엘 향수가 생각나네요. 이 향수는 초반에 산뜻하고 허벌한 느낌을 주면서 시작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씁쓸한 그 찻잎이 주는 초록빛깔 물색을 더해가다가 점점 달달한 느낌이 올라오면서 홍채 같은 느낌을 더해주는 향수예요.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들으면서 저도 좀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길을 걷다 보면 이런 땅이나 바위에 풀떼기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걸 손으로 쥐어 뜯으면 어떤 향이 나는지 여러분들 아실까요? 당연히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지만 군대에서 잡초제가 한다고 손으로 풀을 많이 뽑아 숨차 이런 느낌에서는 프레데릭 말의 프렌치 러버가 떠오르네요. 식물을 뽑았을 때 느껴지는 그 씁쓸함, 알싸함, 흙향기 같은 풀떼기 느낌, 그리고 이 살짝 어둡게 드리운 나무 그림자 같은 감상이 이 향기에서 잘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산길을 걸을 때면 이상하게 그 애기들 촉감 놀이 하는 것처럼 괜히 이런 그 자연의 촉감을 한 번씩 느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런 그큰 나무 껍질이 주는 까슬함과 딱딱함. 그리고 왠지 이렇게 드라이하게 마른 나무를 보면 스모키하다라는 감상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버버리의 안티크 오크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 향수 깊고 진한 느낌의 우디함이 매력적이고요. 마른 나무 같은 질감까지 느껴져서 가을 겨울에 우디한 느낌. 그런데 고급짐을 곁들인 향수를 찾으신다면 요거 시향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산에는 풀이 정말 많다. 그죠? 마른 풀떼기도 있고 초록초록한 풀떼기들도 있는데 이런 길쭉한 풀 모양을 향수 노트적으로 연상해 보자면 베티버가 떠오릅니다. 이 베티버를 사용한 향수들은 정말 많긴 한데 그중에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향수는 바로 라리크의 앙크르노아 알렉스트렘입니다. 베티버 향도 좋은데 이거 가격까지 좋거든요. 전반적인 느낌은 다소 어둡고 쓸쓸하면서 비 내린 후에 느낄 수 있는 그 수평기를 연상시켜주는 듯해서 이따금씩 쓰면 참 섹시하고 좋더라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산, 숲, 그리고 나무 이야기를 할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노트가 있죠. 바로 시더우드인데요. 향수의 재료로 쓰이는 시더우드는 아틀라스산과 버지니아산이 유명한데 이두 가지 산지의 시더우드를 아주 잘 섞은 향수로 올리바넘의 끼르 베제탈 향수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 시더우드는 연필 깎는 그 느낌을 연상시켜 주거든요. 이 향수에서도 그 드라이한 우디 느낌이 잘 느껴지고요.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소나무 숲이 주는 편안한 느낌으로 변모하는 향기가 매력적인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등산을 마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 산이 주는 향기와 계절에 따른 변화, 아, 그리고 그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등산,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이상 등산쟁이였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 아, 향수 10개 들고 등산하니까 정말 힘드네요. 아, 모래주머니 차고 훈련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